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한번 또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염탐 좀 해보죠. 네. 네. 오늘 뭐 뉴스는 이건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데 그 메디톡스하고 이제 대용제약이 보톡스 좀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거의 메디톡스 승리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문제가 국내에 또 보톡스 만드는 회사가 휴젤, 네. 대용제약, 휴원스, 종근당, 메디톡스 이렇게 총 5개인데 이 회사들한테도 지금 영향을 좀 줄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제 단독 기사로 좀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미국에서 ITC라는 이제 곳에서 어쨌든 그 메디톡스에 손을 좀 들여뒀는데 이게 염기서열 이제 분석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DNA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네. 그 순서라든가 배열 구조를 보면 네. 이게 균주가 누구 건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대용제약이 이제 메디톡스랑 똑같이 나왔던 거죠. 네. 한마디로. 근데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걸 도입을 안 했는데 네. 근데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다른 업체들까지 다 염기서열이 갔다는 건 세볐다는 얘기예요? 그건 세볐다.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보자니까. 네. 그러니까 띄웠다. 네. 아무튼 뭐 그 조사 결과는 그랬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거의 똑같다. 네. 균주 메디톡스 거 썼다고 이제 미국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메디톡스가 사실 국내에선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식약처에서 저번에 판매 금지까지 내릴 그렇지. 정도로 네. 상당히 좀 뭐 불법 판매 논란도 좀 있었는데 타 보톡스 업체에도 이제 명확하게 군주 출전 네.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다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뭐 이제 메디톡스 혼자만 좋아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메디톡스 많이 올랐구나.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국은 네. 또 입장이 다르니까. 근데 네. 이게 기사 내용을 보니까 국정원에서도 내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톡스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살상 무기거든요. 네. 아. 1g만 있어도 100만 명 이상을 죽일 수가 있다. 아, 뭐 그런 얘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이게 생화학 무기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네. 불법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벌이는 뭐 업체를 내사하고 있다고 이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뭐 그게 100%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네. 뭐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가시화가 되면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거 기사 보면 생각한 건 근데 저는 그냥 털건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이게 뭐 내용을 떠나서 DNA 균주 뭐 본인들의 이제 균주가 문제 없으면 뭐 깔끔하게 이게 뭐 염기서열 분석을 해가지고 예,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네. 한국의 나머지 업체들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좀 언론 보도상으로는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기업에서 네. 확실히 공개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자체 군주 겸증을 좀 통해서 오히려 이런 좀 의혹들을 해소하는 게 더 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뭐 메디톡스 거라면은 메디톡스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 로열티 네.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디톡스 이제 판매 대금의 얼마를 메디톡스에 그냥 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또 논란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되든 메디톡스한테는 그죠 나쁠 건 없죠. 네, 괜찮네요. 네. 네. 메디톡스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메디톡스가 그래도 사실 2000년대 이거 해가지고 주가 엄청나게 사실 올랐잖아요. 네. 선도 업체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한 뭐 메디톡스 입장에서 뭐 나쁠 거 없는 좀 그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썼네요. 짱제이님이 양돈장에서 보톡스균 찾는 것보다 벼락 100번 맞는 게 더 빠른데는데.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대박이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100번 어떻게 맞아요? 예. 내가 봐도 좀 그래. 양돈장에서 오 보톡스 찾았어. 그렇잖아. 자, 다음요. 그리고요. 증권가 체크 갑니까? 예. 증권가 체크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일단 이따가 하나 더 얘기하고 네. 먼저 말씀드린 거 반도체 좀 얘기인데 네. 요새 좀 반도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증권의 그 황민성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좀 균형된 시각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좀 내용입니다. 요즘에 뭐 화이 매출 중단 때문에 이건 뭐 많이 말씀을 드린 대로 화이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가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비중이 10%가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화이 아니면 뭐 샤오미나 오포, 비보, 애플, 삼성이 이걸 메꿀 수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좀 물량을 공백을 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데 네. 어쨌든 3분기에 화이가 지금 9월 15일부터는 아마 반도체를 공급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미리 사재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램가에는 좀 나쁘지 않게 작용할 수 있다. 예.
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는 나쁠 건 없다는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 이 내용 자체가 중국의 뭐 SMIC도 이게 나중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봉쇄해버리겠다. 네. 이게 사실 이제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중국이 쫓아오는 거잖아요. 사실 OLED도 그렇고 LCD, 네, 2차 전지 다 쫓아왔거든요. 네. 조선까지 쫓아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앞장서 좀 막아주고 있는 지금 형상이거든요. 이게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당장의 화해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D램 반도체 기업들한테 이게 나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최근에 서버 D램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단기적인 좀 재고 조정이 있다. 워낙 상반기에 그 서버 수요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그 사재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네, 좀 꺾인다. 그래서 이 3분기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또 인텔의 새로운 CPU도 출시되고 하니까, 네, D램 가격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을 했고, 실제 어제 마이크론이 3% 올랐거든요. 네. 근데 D램 가격이 143일 만에 드디어 올랐어요. 예. 현물 가격이 드디어, 예, 올라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D램 가격 쪽에는 일단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장비주는 투자하실 때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투자를 20조 이상을 했는데, 네, 18조 원 정도로 하향을 했다고 하고요. 내년에도 20조 원 이상 안 될 거라고 장비주들 합니다. 네, 그래서 예상보단 이게 줄어드니까,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투자를 줄이면, 예, D램 공급이 주니까, 예, 가격에는 긍정적인데, 반면에 일단은 좋아질 수 있다는, 예, 근데 장비 회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줄어들면 수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장비주들 이렇게 주가가 좀 부러진 게 뭐 단지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의 좀 설비 투자 계획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이걸 종합해 보면 좀 오히려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장비 쪽보다는 좀 낫다. 예. 그런 의견으로 좀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장부터 봐야 되나요? 지금, 네, 지금 뭐 준비해 주신 내용이 좀 있는데. 아니 뭐 조금 저 염차장님만 시간이 괜찮으면 저희는 뭐 시간 괜찮으니까요. 네, 지금, 네, 이제 코스피 하시죠. 지수는 제가 장시하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 10초 남았으니까 예상 지수는 한 3포인트 정도 갭상승은 좀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일단 출발은 많이 오르네요. 네, 코스닥 쪽이 전체적으로 일단 출발은 좀 양호하게 좀 시작을. 셀트리온 이런 게 강하군요, 보니까. 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코스닥의, 예, 셀트론 헬스케어 좀 올라갔고요. 예. 그래서 일단 갭 상승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 한번 보시고 시총 상위주도 한번 보고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코스피 쪽에서는 좀 시총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그 D램까지 올라갔던 소식 때문에, 네, 오늘도 좀 올라가면서 최근에 좀 계속 오르거든요. 한 4일 연속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고. 현대차,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일단 출발은 굉장히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은 뭐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현대차, 셀트리온 정도, 요 정도만 일단 오르면서 시작을 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강하고, 동진세미캠이 그 이게 사실 반도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거래도 엄청 많이 되는데, 네, 소부장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산화 수혜주인데 2차 전지 그 뉴스 나왔더라고요. 아까 이 출근하다 보니까, 예, 그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그 반도체 아니 그 배터리 제조회사, 아, 거기에 그 나노 신소재가 하는 그 CNT 도전지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납품을 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2차 전지 또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8%인데 사실 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소재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주요 고객사를 뚫어버리면 당연히, 예, 주가에 호재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오늘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진세미캠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중에서는 이 동진세미캠이 가장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일단 188억, 요새 한 3일 정도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많이 샀는데, 네, 오늘은 조금 이제 매도하면서 스타트를 좀 끊어줬고요. 예. 기관 투자들은 뭐 여전히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개장 초니까요. 네. 근데 요즘에 좀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보통 사면 전기전자를 항상 많이 샀거든요. 근데 요 3일 동안 사면서 전기전자 안 샀어요. 거의 뭐 화학이나 제약, 뭐 플랫폼,
이런 거 위주로 샀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전기전자 93억 들어왔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 아무래도 좀 그 반도체 가격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싸다고 느끼나 보죠. 네.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조금은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얘기해서 네. 소리가 좀 안 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그 11시에 그 이 코로나 그 3단계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거 아마 결정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오늘 11시요? 아까 좀 제가 좀 잠깐 뉴스 살펴보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어젯밤에 네. 논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의를 했대요? 네. 해서 기사를 보니까 11시 정도에 아마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좀 오늘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지 아무래도 3단계로 가면 이제 완전히 셧다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어제 뭐 그 우리 저 LG경제원의 조영무 박사님을 모셔서 하반기 거시경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조영무 박사님이 스타디를 해보니까 우리의 3단계와 미국의 셧다운, 예? 락다운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강제력이라는 측면에서 예. 예를 들면 조업 중단이라든지 회사 출근 금지 이런 것도 강한 권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질적으로 완전히 경제를 막 죽일 정도의 2-3단계의 차이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한번 스타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그걸 이제 막아버리는 건데 네. 제조업까지 말씀하시는 건데 네. 한국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또 타격을 많이 그렇죠.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문제가 이런 뭐 수출 기업보다는 사실 그 내수 기업들한테는 네. 이게 3단계가 또 결정이 되면 큰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어서 네.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오늘 뭐 종목들은 아까 동진세미캠도 그렇고 한올파에 그 바이오파마도 그 임상 이상 결과가 좀 잘 나왔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주가가 한 7% 정도 오르면서 그렇구나. 그 관련 기업들니까 뭔가 좀 뉴스나 이벤트 있는 기업들이 좀 강하고 예.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 좀 최근에 또 3-4일 정도 오르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 좀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오늘 그 관련 기업들 혈장 치료제 뭐 일신바이오가 요즘에 좀 강한데 예. 미국에서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 기업들 좀 강하 그러니까 그 혈장 치료제 승인 받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좀 강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코로나 수혜 기업들이 오전에 예.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LG화학이 3% 정도 예. 주가 좀 오르고 있는데 배터리 대에 대해서 뭐 논란들은 많이 있지만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그렇게 너무 우려할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LG화학 주가에는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빠지는 업종은 그 오늘 뭐 제대열 관련주 그 첨생법이 이제 내일 첨단 재생 의료법이 내일 이제 됩니까?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예.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좀 메디포스트나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시장 살펴보면 크게 급락을 한다거나 그런 종목보다는 예. 일단 코로나 확진자 또 11시에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뭐 3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좀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약간 오전장은 그냥 눈치 보기 네. 그 정도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일 세미캠도 어쨌든 개장초보다는 조금 저 오름폭을 좀 줄이고는 있네요. 네. 예. 그리고 뭐 오늘 또 준비한 거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 그 하나금융투자의 그 이경수 연구원님이 그 이제 퀀트 하시는 분인데 아 우리 프로에도 자주 나오셨죠. 아, 자주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아니 좀 이게 좀 흥미로워가지고 네. 뭐 개인 장세에 숨겨진 알파 전략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보고서는 뭐냐면 개인 장세는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3일 동안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예.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뀌진 않았다. 여전히 뭐 코스피 코스닥 뭐 합쳐가지고 올해만 거의 50조는 샀는데 네. 이 기조가 뭐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51조 정도 되거든요. 약간 네. 좀 최근에 줄곧 있는데 이게 2005년도 8년도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통화량이 좀 증가하면서 그 3년 동안 걸쳐가지고 증시도 물론 좋았는데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미래에셋 정시펀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때 뭐 누구나 정시펀드 한번 하나씩 그렇죠. 가입하실 경험들이 예. 있을 텐데 그때 3년 동안 펀드에서만 80조 원이 순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게 다 개인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입을 해보면 이분께서 그 보고서에 쓴 거는 고객 예탁금이 이제 50조인데 예. 100조도 가능하다. 더 넣을 수 있다. 네, 100조까지. 하기야 펀드에서 예. 지금은 편출을 해가지고 펀드 해지를 해가지고 들어온 것도 꽤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금의 순증을 50조로 보면 안 되는 거. 25조에서 50조로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조 순증이라고 보면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펀드 자금이를 뭐 한 10조 정도라고 쳐도 실제로 네. 예금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빼 가지고 들어온 자금도 상당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기조를 봤을 때 3년에 걸쳐서 80조가 증가했다는 속도를 보면 예. 지금의 약간 저금리 기조 그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 고객 예탁금 100조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논리라면 정말 이게 유동성 은 지금 이게 진짜 뭐 이분 말씀대로 3년 동안 증가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네. 3년간의 이런 유동성 장세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좀 데이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상당히 흥미로웠고 그러니까 여기 또 나와 있지만 재테크 수단이 어쨌든 이제는 주식밖에 없다. 이걸로 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주식적으로 좀 압축해 가는 아. 지금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맞아요. 제 주변에 예. 자산가들도 한 2, 3년 전에 주식 얘기 아유 김영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 근데 지금은 전화가 와. 네. 뭐 해야 돼? 어떻게 시간 좀 돼? 네. 저녁 하자고. 내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바쁜데요. 아, 몸값이 많이 올라가셨군요. 아니 어쨌든 좀 바쁜 건 알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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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3월 말부터 현재까지 개인들이 1개월간 순매수 강도가 가장 높았던 기업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면 그건 항상 수익률이 꼴찌여야 되잖아요. 예. 옛날 생각하면. 옛날은. 옛날에는. 근데 그게 예. 아니랍니다. 시장보다 코스피 대비 16.2%나 추가 상승을 했대요. 예를 들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종목은 안 나왔어요. 예. 종목은 안 나왔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그냥 트래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많이 샀으니까 빠집니다. 이런 논리 이제 안 통하는 장이다. 전통적인 프레임 네. 깨자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 얘기 많이 하면 빠진다. 맞습니다. 주식 얘기 많이 하는데 주식에 대한 걱정을 한다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지수 저점부터 가장 많이 산 게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네. 근데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많이 올라간 카카오도 3위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 순매수. 네. 개인 순매수. 네 번째가 LG화. 오. 의외죠. 그 다음이 네. 다 NC소프트. 오. 그러니까 개인 수익률이 나쁜 게 아니니까 개인들이 못난이 종목만 산 게 아니라 네. 순매수 상위 종목 보면 다 좋은 기업만 산 거예요. 그 중에 쭉 내려가면 곱버스도 있잖아요. 네. 곱버스는 네? 있겠죠. 네. 그것도 있지.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아침에 기사 보니까 네. 우리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5명 중에 1명은 갖고 계시대요. 아. 평균 1억 5천만 원 투자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전자에. 5명 중에 20%는 지금 사신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특히 예전에 액분한 효과도 있겠죠. 가격이 네. 싸졌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예전처럼 너무 막 테마주 이런 것보다도 네. 진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네.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장세가 그 고객 예탁금이 진짜 100조까지 늘어나는 흐름이 3년간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지금 업종 대표 기업들이 네. 주가가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네.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장 한번 좀 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다행히 또 올라오네요. 예. 예, 코스피가 5포인트 정도 다시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둔화됐고 예. 투자자별 종합으로는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 같아요. 근데 개인들이 800억, 코스닥은 300억 사면서 일단 매수 쪽으로 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오늘은 좀 모처럼 창의하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화학, 셀트리온, 아침에 좀 강했던 기업들이 강한데 요즘에 좀 배터리데이 이슈 때문에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좀 배터리 대 이슈를 좀 떠나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하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한 3% 올랐고요. 삼성중공업 또 요즘에 수주 기대감으로 한 2% 그리고 하이닉스도 1.8% 정도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되게 좀 오늘 시총 상위군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예. 언택컨택 다 가요. 카카오 네이버도 2% 1% 예. 후반 이렇게 오르네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오르고 예. 이게 좀 LG 디스플레이 다 대부분 이게 좀 보면 약간 컨택형 기업들인데 그러네요. SK 하이닉스도 예. 그래서 되게 좀 생소한 좀 광경이 좀 오전장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시총 2위 뺏기자마자
네, 좀 받았나 보죠. 네,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잘하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한 4일 정도 올라가는 좀 모습 나와서 일단 그래도 워낙 또 많이 갖고 계시니까 좀 주가 반등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진 세미캠, KMW가 오늘도 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확실히 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 5G 쪽. 네. 네트워크 장비 대장주죠. 네. 그래서 그쪽이 좀 강하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요새 게임주가 조금 부진하긴 한데 웹젠이 신작 게임 나왔는데 네. 이게 보면 되게 웃긴 게요. 신작 게임 기대감이 높은 기업일수록 발표한 당일날부터 빠져버리더라고요. R2M이란 게임이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도 주가 급락하고 오늘도 좀 약간 부러지고 있는데 항상 네. 게임주 투자하신 분들은 좀 신작 게임이 막상 나오면 네. 좀 기대감이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들 많으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아, 오늘 그거 해드려줘 이게 깜빡하고 또 그냥 갈 뻔했네요. 뭐요? 제가 코로나 수혜주 피해주 뭐 이렇게 요새 제가 아, 예.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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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될 거 팔아야 될 거 이런 거 좀 참고하시라고 좀 그 가져왔는데 좀 자료 있으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자료 떴죠. 예, 자료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내용은 뭐냐면은 코로나 물론 피해 기업들입니다. 네. 피해 기업인데 그래도 회복은 좀 가능한 기업들.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건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이제 피해 기업들 중에서는 뭐 보면 대표적인 게 메모리 반도체 당연히 네. 좀 피해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망은 내년도엔 굉장히 좋아진다. 예. 근데 올해 하반기까지 좀 어려우니까 약간 좀 장비주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좀 약간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 녹색으로 음영친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그래도 피해는 보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좀 개선될 수 있는 네. 그런 섹터는 좀 뽑아봤어요. 예. 이거 저 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좀 의견이니까 아, 그럼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스마트폰 부품 섹터는 이제 요새 갤럭시 노트도 의외로 좀 판매도 잘 되고 네. 또 9월 2일날 이제 폴더블 폰도 나오니까 네.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삼성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 섹터 좀 카메라 쪽 좀 잘 보셔야 될 게 예. 애플의 공급망 망이 좀 삼성 쪽 예전에 주로 LG 이노텍하고 중화권 위주였잖아요. 예. 그게 약간씩 바뀐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OLED는 어쨌든 이거는 안 좋아요. 내년에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은데 네. 삼성 그룹에서 투자를 지금 안 합니다. 중소형 예. OLED 쪽 예. 특히 OLED 또 TV 쪽 QD OLED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네. 비싸거든요. 네. 이제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삼성 전자가 TV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들 제가 그때 살펴보니까 삼성 전자 그 사업부에서는 일단은 QD OLED보다는 뭐 마이크로 LED라든가 지금 QD LED로 QLED라는 걸로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잘 팔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원가도 훨씬 싸고 예. 굉장히 잘 나가는데 예. 굳이 QD OLED까지 지금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냐. 너무 비싸더라고. 예. 근데 삼성도 계열사니까 예.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이게 대형 쪽이 열리는데 그렇지. OLED를 지금 삼성전자가 미적거리니까 예. 이쪽 투자가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OLED 관련주들이 안 아, 가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 이거는 그냥 이게 어쨌든 지금 나오는 팩트니까 여러분들이 뭐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거보다도 당장은 좀 좋아지기 힘든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 요새 뭐 금가격 올라가니까 비철 쪽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건설도 사실 뭐 워낙 좀 재미없는 기업이 그 그룹군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뭔가 주택 공급 정책 쪽으로 좀 바뀌어가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광고 기획사도 정말 안 좋습니다. 뭐 제일기획 이노션 주가 보시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네. 하반기에 어쨌든 뭐 이노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제너시스가 미국에 나가니까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보니까 네. 광고주 테마로 꽤 다시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다 온라인 광고 회사 좀 작은 회사들이 있죠. 그렇군요. 에코 마케팅 예. 뭐 이런 인크로스 같은 기업들인데 예. 대형사들이 좀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좀 금리가 하락해서 안 좋긴 한데 자동차 의외로 실적들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고 특히 삼성전자 지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나 생명. 화재 예. 이건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관심 있게 보시고 저희가 박용진 의원 모셔서 삼성생명법 한번 들어본다니까요. 예, 예. 좀 흥미로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물론 안 좋긴 하지만 요새 OEM 관련주들은 좀 괜찮더라고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요새 보니까 확진자가 거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소비가 좀 살아나는데. 아, 화장하는구나. 네. 이제. 그래서 중국 쪽에서 어쨌든 세계 1등 기업이 사실 OEM 코스맥스잖아요. 예. 그다음 한국 콜마도 한 2, 3등 하는 기업이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 화장품 쪽에서는 OEM 요새 보니까 되게 OEM, 그러니까 화장품을 또 떠나서 OEM 회사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도 보면은 브랜드 회사보다 이게 왜냐하면 시장이 커지니까 브랜드들끼리 경쟁하니까 다, 예, 다 만드는 게 그 회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외주를 주잖아요. 마치 예. TSMC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반도체 예, CMO, 너무 잘 CMO. 되니까 예, 노바렉스나 뭐 예. 이런 뭐 콜마 B&H나 이런 데다가 야, 좀 만들어줘. 그러면 또 잘 만드니까. 하여튼 그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니까 마케팅 비용 많이 쓰고 어쨌든 네, 맞습니다. 1등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럼 여기에 줄 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회사들이 좋은 게 마케팅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만 받아서 만들어주면 되고 근데 이 브랜드 회사는 마케팅도 해야 되죠. 네. 경쟁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화장품을 떠나서 OEM 업체들 좀 전성시대가 계속 오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조선 얘기했지만 사실 냉정히 따지면 조선주는 내년 같아요. 예. 아직 올해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편의점도 나쁠 건 없는데 이게 어쨌든 등교를 해야 되는데 예. 등교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형 유통사보다 괜찮긴 한데 어쨌든 편의점 여러분들 그래도 코로나 있어도 가서 조금씩은 사시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완전 피해주는 아닌데 좀 이게 매출의 많은 부분이 그 학생들한테 많이 나온대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피해 있고 그다음 임플란트 회사도 회복은 된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병원을 못 가잖아요, 치과.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은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기업들이 제가 나쁘다는 아닙니다. 좀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을 좀 골라놓은 건데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임플란트 하고 싶어도 좀 이따 가자 이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치과 문 안 연 데도 많다고 하니까 글로벌적으로 예. 이런 부분 좀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내일은 이게 많은 건 아닌데 피해 기업인데 약간 회사가 좀 변화해서 수혜 쪽으로 바뀌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좀 업종은 내일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언제 저걸 다 하나? 진짜 공부 많이 하세요. 저도 공부도 안 되고. 저 염차장 나온 다른 방송을 내가 우연히 한번 봤거든요. 네. 아니 우연히 아니라 맨날 봐요. 근데 안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그 엄하게 얘기하더만 이런 건 법으로 아닙니까? 네.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맞습니다. 네? 어떤 회사 얘기하는데, 제가 회사 얘기는 안 하는데. 아, 저 염승환 맞나? 내가 솔직히. 왜냐면 너무 유하고 부드럽잖아. 근데 어떤 주식이 그냥 막 폭등을 한 거야.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 이주신한테. 파셔야죠. 딱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니, 왜냐면. 네. 제가 거기서 했던 얘기,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잠깐만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카카오를 안 좋, 그러니까 카카오 LG화가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 뭐라면 버블 아니냐 예.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예. 아 물론 비싸죠. 우리가 그냥 가치 평가하면 너무나 비싼데 근데 막상 코로나 진단이나 키트 이런 기업들 보면요 이게 밸류로 계산이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면 그 회사들이 그걸 만들어서 돈을 벌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그 제대로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시총이 그러니까 천억짜리던 회사가 적자 기업이에요. 한 몇 년간. 예, 예. 지금 1조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 보니까 2022년도에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근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음 달에 아마 결과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늦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시장이 좀 오히려 우리가 그냥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를 거품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실체가 있는데 너무 그런 좀 그냥 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말도 안 되는 주가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저는 그냥 주식에 있어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제가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얘기했는데 부지런하고 그냥 뭐 이것도 저, 괜찮고요. 뭐 좀 말도한 줄 알았더니 아닌 거는 그냥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딱 하는데 그 주주들이 전화도 할 수 있는데. 네,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아닌 네. 것 같아서. 아유, 네, 그래요. 멋지십니다. 그 태도가 좋은 거예요, 사실. 자, 하여튼 오늘도 우리 공부 많이 해서 준비 많이 해서. 염라대왕이라는데. 네. 본명이? 염라대왕. 네, 멋진 모습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